가만 있으면 되는데 자꾸만 뭘 그렇게 하려 그래. 가만 있으면 되는데 자꾸만 뭘 그렇게 하려 그래. 자, 오늘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뭘 그렇게 자꾸 하려 그러는 당신에게 해주고 싶은 단 한마디. 그냥 제발 뭔 맘인지는 알겠으니까 좀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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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예. 야, 머리는 안 된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는데 가슴이 자꾸 하라고 시킬 때 머리와 가슴을 사이에서 방어하는 당신을 위해서 우리가 시원하게 대신 외쳐드립니다. 하지마. 자, 오늘 컬투에서 젊음과 힙함을 맡고 있는 두 분입니다. 지난주부터 시작을 했는데 아, 케미가 아주 좋아요. 에스안드라바 그리고 밴드. 어서오세요. 어서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성달박입니다. 안녕하세요, 성달입니다. 하지만은 태국말로 뭐라 그래요? 하지마. 하지마요? 어, 야. 야? 네. 한마디면 돼요? 네, 야. 한마디요. 야. 네. 야. 어, 근데 버전도 있어요. 필리핀 뭐예요? 와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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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그? 와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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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데 어. 한국어도 그거 있잖아요. 하지 말라고 할 때 야. 이렇게. 야. 예. 어. 어. 아, 이런 거. 이런 거. 어. 아, 쓰. 이거구나, 이거. 어. 땡. 와그. 와그. 야. 어, 야름 되구나. 그렇게 네, 되구나. 네. 어. 우리 그 곽범 씨가 요즘 뭐 너튜브나 뭐 이쪽에서 요즘 아주 핫한 아, 알죠. 네. 아세요? 산드라바 아세요? 네, 압니다. 어, 알고 계시나요? 안 예, 네, 새롭습니다. 네, 새롭. 새로워요. 네, 예, 예. 네. 아, 제, 저도 이런 새로운 표현 좋습니다. 네. 어, 뱀뱀은요? 어, 네. 아, 알아요. 어, 저도 최근에 그 저기 백쌤이랑 보르코 갔다 오고 이런 거 다 온 거. 보고. 아, 네. 감사합니다. 어, 저 뭐 네. 나오시는 거 뭐 다 보고 있으니까요. 그거 네. 그거 저 욕 좀 많이 먹었어요. 왜요? 바가지 서 가지고. 아, 맞아 맞아. 거기서 모로코 가서 바가지를 좀 썼어요. 아, 구르마 이용하면서 싸게 이용해 가지고. 아, 그러면 네. 손해사정서에 한번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주 조금 일찍 나오면 되잖아요, 그럼. 아, 이거 제가 몰랐어요. 근데 어. 방송 나올 때까지도 몰랐어 가지고. 어. 네, 어느 정도 바가지를 쓴 거예요? 원래 한국 돈으로 따지면 원래 한 1,000원으로 하면 되는데 제가 한 막 만 2만 원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거기 내용에 보시면 친구가 됐어요 그 분이랑. 몰랐어요. 이거 같이 짐 옮겨 주시는 분이랑. 그러니까 거의 시가로 달리고 있더라고요. 짐 옮기는 구르마를 이제 쓰는 거구나. 네, 맞아요. 그거를 짐 많으니까. 와, 신나니까 친해져 갖고 이거 얘 좀 이렇게 해 먹으면 되겠구나 그래 갖고 2만 원 불렀는데 그대로 줬구나. 네, 이제 너무 심성이 착하고 이러니까 그냥 그 친구가 모로코 친구가 부르는 대로 돈을 다 준 게 됐죠. 어. 그렇죠. 네. 네. 그나저나 되게 놀라운 사실 하나 말씀드리고 아, 뭐요? 코너를 진행하도록 굳이 하겠습니다. 굳이 뭐 놀라운 게. 아, 네. 산다라 씨가 네. 박범 씨보다 누나입니다. 굳이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네. 좀 알 건 알고 가야 되니까. 눈앞에 반응들이 너무 재밌으세요. 그죠? 근데 저는 실제로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얼굴이 너무 자그마시고 작고 동안이고 어, 너무 어떻게 이렇게 동안 세월이 비껴갔어요. 산다라는 지금 데뷔한 지 몇 년이죠? 네, 14년 차. 와. 네. 와. 데뷔한 지 몇 년 됐죠, 곽범 씨? 저 10, 한 11년, 2년 됐네. 후배기도 하고 어. 누나기도 하고 다라 누나예요. 뭐 이렇게 신기하게 아쿠아리움에 아니, 있는 생선 보듯이 저를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어딜 가든 제가 누나여서 익숙해요. 이제. 어. 아, 데뷔도 꽤 됐고 이제 선배니까 네. 예, 예, 그렇기도 예. 하고. 아니 그쵸. 얼마 전에 그 DP 중대장님으로 나오셨던 손석구 씨 동생이라고 그 계시거든요. 아, 동갑이라고. 맞아요, 맞아요. 아 진짜요? 네. 네. 어, 너무 저는 그거에 깜짝 놀랐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오늘 제가 동생이라는 거에 더 깜짝 놀랐는데. 아니 아예 그러면은 어떻게 관리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뭐 술 담배 안 하고 놀러 안 다니고 그러고 살고 있어요. 그리고 조금 먹고. 아 소식. 소식하고. 네, 소식하고. 어... 잘 자고. 네, 잘 자고요. 아, 네, 그런 그럼 되는 거예요. 네. 물 많이 마시고. 물은 많이 못 마시는데 네. 딱히 뭐 없는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네. 동생들이랑 어울리고 이런 거. 아, 아 그러니까 마인드가 젊게 살고, 젊게 살고. 저랑은 아예 반대로 생활 패턴이. 저는 그 자외선을 그냥 받아버리거든요. 돌아다니면서. 아, 선크림 바르셔야 돼요. 안 발라요. 아, 네. 누가 봐도 안 바른 얼굴이에요. 예. 네. 그 얘기 하고 싶었습니다. 네. 우리 뱀뱀 씨가 화사 씨, 우리 화사 씨하고 이웃 사촌이었어요? 어, 네 맞아요. 한 4년 반 정도 이렇게 옆집이었어요. 바로 옆집? 그 같은 층이었는데요. 그 층이 이제 두세 대밖에 없는데
맞은편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아~ 네. 뱀뱀 씨 집 어딘지 알아요? 지금요? 오르막 거기에 있는 빌라. 지금, 아 네. 지금 이사했는데. 아, 거기 이사 갔어요? 전 집 오르막. 어 어떻게 알아요? 예 네, 알아요. 무서운데? 그냥 알아요. 그래. 왜 갑자기 오르막, 그거 아는 척을 하는 거예요? 빌라 있어요. 대부분 오르막이 좀 있지 않나요? 아니 거기가 약간 심한 오르막이라 맞아요. 가면은 어떻게 야, 알아요? 야 겨울에 여기는 어떻게 차가 내려오지 할 정도로 오르막인. 근데 거기 열선이 깔려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 맞아요. 그 어. 살면서 깔그 깔았더라고요. 그게. 너무 빙산이시다. 올라오니까. 아, 진짜. 네. 그 오르막에 화사 씨랑 같이 살았던 거예요? 한 네, 4년 5년 정도 같이. 와 오르막길에서 같이 살았네. 아 근데 그 집이 되게 좋았어요. 그 들어가니까 둘 다 좀 잘 네, 됐어. 오. 그러니까 네, 오르막길에 살아고 네. 이렇게 라이징할 때 딱. 그렇죠. 맞아요. 이게 오르막길에 살면 좋구나. 좀 힘들긴 하는데요. 근데 괜찮았습니다. 근데 또 화사 씨가 뱀뱀 씨를 또 살려준 적이 있다라고. 어 맞아요. 그 집이 베란다 나가면. 문을 완전 아예 닫혀버리면 밖에서 못 열거든요. 아 그런 경우가 있죠. 에, 그런데 제가 추석이었나? 뭐 제가 그 송이버섯을 받았는데 그 밖에 내려둘라고? 밖에 나가서 구워 먹고 있었어요. 혼자 행복하게 송이를 밖에서 베란다에서. 네 근데 이제 제가 그 딱 다 먹고 나서 들어가려는데 안 열린 거예요. 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어떡하지 이랬는데 119 전화 하고 싶은데도 뭔가 112인가요 한국에서? 119죠. 119. 네, 근데 맞아요. 전화 한 적이 없어가지고 무섭고 매니저 형은 추석 때문에 쉬고 있고 그래서 어떡하지? 저랑 이제 화사님 댄서 한 명이 겹쳐가지고요. 그래서 댄서분들은 전화해서 화사님 통해서 제 집 열어달라고 좀 해줘라 좀 살려달라고 했는데 화사 씨 번호를 모르고 있었구나. 네, 그래서 그때 화사님이 제 집 들어와서 문 열어주고 그게 초면이었습니다. 와 진짜 다행이죠. 아 그래서 남의 집 베란다까지 들어와서 만난 게 초면이에요. 그게 초면이야. 네. 비밀번호 다 누르고 들어와서 아, 살고 있는지는 알고 있었으나 네 아는 사이는 아니고 얘기는 별로 못했어요. 야 그렇게라도 도움 요청해야죠. 그 해야지 네. 살아야 확실히 각인이 됐겠네 그러면. 근데 그 후에 뭔가 더 멀어졌어요. 그렇지. 어색해서. 아니, 화사님 입장에서도 초면인데 그래도 좀 메이크업이라도 하고 샵에라도 갔다 와서 문을 열어줘야 되나 고민 좀 있었을 거예요. 그래요. 네. 화사 씨는 좀 무장 해제된 상황에 오셨어요? 아 그때는 둘 다 쉬는 날이어서 저도 그렇게 상태 좋지는 않았어요. 근데 화사님은 되게 깔끔하게 있긴 했어요. 송이는 좀 구워줬습니까? 고마워서. 아, 저 다 먹었죠. 그때. 다 먹고 문을 열어줬는데 앞에서 송이 먹는 걸 막 보여줬나 이렇게. 먹을 건 먹고. 아, 이미 이제 다 먹어서 완전 다 먹고 난 상태라서 그냥 이제 그 가스레인지랑 이렇게만 남아 있었어요. 재미난 인연이네. 진짜. 네. 그러고서는 방송에서 한번 마주친 적이나 이런 적 없습니까, 허사 씨랑? 이제 그 최근에 이제 제 그 유튜브 채널에 나오는 그. 뱀집 있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처음으로 이 사실을 밝힌 거 이제 둘 다 그래서 알게 된 거구나. 둘 다 이사해가지고 예민한 인연이네요 진짜. 네. 아. 그리고 또 지금 가장 뜨거운 프로그램 스트릿 우먼 파이터 2 수파 2 조회수 날리고 거기에 산다라 씨가 깜짝 등장을 했네요. 그러니까요. 네네 제가 제일 활동 바쁘던 그 시절에 몰래 조심히 가서 네 촬영을 마쳤습니다. 페스티벌 미리, 활동할 때? 네 페스티벌 활동 방송 끝나고 가서 연습하고 이제 촬영까지 마쳤고 이게 그 비밀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렇지 방송 나오기 전까지 얘기 안 해요. 네 그래서 아주 조심히. 그럼 제가 봤던 그 영상에 산다라님 있었죠? 네 맞아요 있었죠? 맞아요. 근데 저인 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맞아 나 모르고 영상은 봤는데 산다라님 모르고 봤어요. 산다라 누나인지 모르고 봤어요 지금. 네 그럴 수 있어요. 야 근데 네. 어떻게 하다가 갑자기 거기에 나가지? 제가 리아킴 씨랑 예전부터 이제 친구 사이로 지내고 있었어 가지고. 그래. 했습니다. 원 밀리언 크루에. 네네. 그럼 아킴이도 저보다 누나네요. 아킴 누나. 아 예 그쵸. 아 다들 누나네. 몇 살이신데요? 저 38입니다. 네. 누나 몇 살이에요? 나? 아 알겠어요. 아 얘기 여자 나이를 굳이 38인데 이제 아니 뭐 그렇게까지 놀래요 38이라고 한 게 뭘 뭐 제가 뭘 그렇게까지 잘못했다고 왜 놀란 거죠? 어려서? 아 그 38인데 그보다 누나라니까 놀란 거지 38인데 이제 네, 저도 너무 놀랐어요. 만으로는 36이에요 아 네. 38 맞아요. 예, 예. 아 오케이 오케이 조회수가 하루 만에 345만 회예요 지금. 네, 와. 네, 제가 봤을 때 1000만 이상 가는 영상이라고 봐야죠 이거는. 1000만 가야죠. 저도 네. 현장에서도 되게 소름 돋았는데 영상으로 보니까 정말 우와 나왔다 나왔다 훨씬. 그래 핸드폰으로 봐서 몰랐어. 큰 화면으로 봐야 되는군요. 네. 아 야
어, 누나 이런 춤 추는 거 자주 보지는 못했어요. 네, 처음이었어요. 네. 이런 장르는 처음이었고 더 많은 얘기는 나중에 방송으로 확인해 주세요. 그래요, 방송으로 직접 조회를 해보시면 아, 너무 좋겠다. 진짜 와. 너무 멋있더라고요. 대박이었어요. 이게 영상이 한국의 미를 너무 잘 담아서. 맞아요, 진짜로. 맞아요. 네. 야, 너무 아름답다. 이거는 뭐 직접 보십시오, 여러분들. 야, 연습을 얼마나 하신 거예요, 이거? 근데 거의 2주 동안 틈틈이 나서 이제 새벽에 가서 하고. 왜냐면 저도 제 그 컴백 주였기 때문에 생방송 끝나고 넘어가서 만나서 하고 하느라고. 네, 진짜 원밀리언 팀도 다 고생이 너무 많았어요. 진짜 의리가 장난 아니네, 리아 킴 씨랑. 아, 저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영광이었죠. 와, 네. 자 이제 하지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마 야. 야. 뭐라 그랬죠? 락. 야. 왁. 아, 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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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하지마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저희는 사소한 일부터 여러분들은 큰 일도 좋고 응원 받고 싶은 일부터 본인이 이제 하지마를 못하시는 분들에게 대신 외쳐드리는 시간입니다. 네. 사연 보내실 곳을 좀 알려주시죠. 네. 아, 사연 보내주실 곳은 샵 1077 50원, 긴 건 100원,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네. 네, 사연 소개되는 분들에게는 선물 드립니다. 자, 산다라방의 노래 하나 듣고 오겠습니다. 2009년에 발표됐던 노래. 와, 키스 듣고 와. 올게요. 오, 오랜만이다. 네, 오랜만에 듣죠, 산다라방 노래, 이 노래, 키스. 어, 저는 자주 듣습니다. 제 노래 좋아하거든요. 오, 제목감이 엄청나고만. 이게 어, 좋다. 14년 전 노래래요. 근데 뭐 안 믿길 정도로. 그러니까요. 아니 지금 산다라 박 씨만 시간 혼자 거꾸로 달리는 게 아닌가 맞아. 싶을 정도로. 아니 제가 좀 노래 나갈 때도 얘기했는데 제가 컬트쇼 2006년에 시작했잖아요. 2009년에 이 노래 나왔을 때 신곡 나왔다고 틀었던 기억이 나요. 와. 그립습니다. 아. 네. 어, 하지마 사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까요? 야. 왁. 왁. 시간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9088 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전 혀 짧은 소리 내는 사람을 혐오할 정도로 싫어합니다. 그 사람들이야 애교를 부리는 노드지만 저는 다짜리 노드입니다. 근데 제 연하 남친이 자꾸 혀 짧은 소리로 나 보고 싶어융 한 맛있게 먹었두윤 이러는데 내가 하고도 나 지금 약간 야! 표정이 너무 안 좋으신데요, 늘? 밥 맛있게 먹었도용! 앞에 있으면 확 때려주고 싶어요. 싫다고 하지 말라고 해도 제가 괜히 그런다고 생각해요. 자꾸 혀 짧은 소리는 남친에게 제발 하지 말라고 얘기해주세요. 진짜 제발요! 하지마 하지 말라는 게 아, 남자친구가 한 거예요? 그 리액션이 더 귀여워서 더하게, 더하는 것 같아요. 오, 재밌으니까 있죠. 막 더하는 거 같아요. 정색을 하니까. 네, 사랑하는 남친이어도 싫을 수가 있군요. 얼마나 네. 보기 싫으면 남자가 애교하는 건 어때요? 좋아하는 그렇게 많이 못 봤어요. 특히나 제 남자 친구 중에는 뭐 이런 혀 짧은 소리가 없었어가지고 네, 모르겠네요. 네. 산다라는 좀 어떤 사람한테 끌리는 스타일이에요? 좀 약간 터프하고 귀여운 연하남 스타일. 터프한데 귀여운 연하남. 아, 그러니까 연한데 보고 싶었어요 이런 거 말고 나 보고 싶었어 막 이러면은. 아 상남자 상남자. 나, 어. 나 보고 싶었어? 근데 완전 매력. 미소는 귀엽고. 네네. 미소는 귀엽고 나 보고 싶었어? 그러니까 이런 사연들을 보면은 그 누구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많아요. 제가 그냥 저는 이거 남이 한 거 읽었는데 앞에서 또 악소리를 내시는데 한 분이 자꾸 제 눈에 지금 걸려요. 지금 38 했을 때 소리 지르시고. 네. 예를 들면 마동석 같은 형님이 그죠? 아 나이가 아, 어린데 그 형님이 나 보고 싶었어? 어 그럼 좋은데요 저는 그래요? 그럼 무서울 것 같은데 뱀뱀은 좀 어때요? 저요? 이성 사귀는 사람이 있다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그럼 애교가 좀 표현을 합니까? 어떤 스타일이요? 저는 솔직히 생각보다 애교가 좀 없거든요 어? 저는 아닌데 애교하면 진짜로요? 네. 약간 오히려 형들한테는 좀 애교 많은 편 뭔가 제가 뭘 필요할 때만 좀 애교 뿌리는 스타일 뱀뱀이 약간 그런 스타일이더라고요 이게 본인은 모르는데 남들이 봤을 때 애교 있는 스타일이지 아 진짜로요? 말투나 이런 데서 애교가 많이 묻어나오더라고요 뱀뱀을 좀 좋아해요 이게 아, 오르막길에 아니, 사는 것도 알고 감사해요. 예,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알고 아, 영광이죠 아가새 분이신가? 진짜집 어떻게 아니죠? 진짜 궁금해요 아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뱀뱀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워 아, 그거는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근데 혀 짧은 소리 저도 좀 극혐해요 솔직히 네. 아 근데 보는 사람들 안 불편해하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네. 네? 네 하지 말라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 지금 그쵸? 그러니까 네. 하지 마 하지 마 네 하지 마세요 네
그런데 뭐 어떻게 잘하는데 이제 본인이 리액션을 그렇게 해갖고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색을 하든가 가만히 있든가 하면 안 할 거예요. 정색해야 돼 이거는. 반응을 안 보여주면. 그러면 네. 맞아요. 이수영 씨 거 우리 산다라 가는 이거. 네. 아는 언니가 자기 안 입는 옷이나 신발을 몇 번 챙겨주는데요. 정말 제 스타일이 아니라서 결국은 버리게 되거든요. 면전에서 거절하기 민망할까 봐 받긴 하는데 그냥 안 줬으면 좋겠어요. 나한테 이제 주지 마. 우리 스타일도 아닌데 자꾸 챙겨주는 맞아, 맞아. 거야. 그렇죠. 근데 이 마음 알아요. 애매하네. 저도 제 여동생한테 힙합 스타일 옷 선물해주면 안 입더라고요. 주지 말아야겠군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안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살짝 달라고 버리... 하는 사람한테만 주면 돼. 그렇죠. 네. 달라고 하는 사람. 버리긴 너무 아깝고 뭐 하니까 그냥 주는 거 아닐까요? 그냥 뭐 헌업 수고함이라 이런 데 주면 되는데 원하는 사람한테만 주세요. 이수영 네. 씨를 아는 언니. 자기 동생 중에 이수영이라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옷을 자꾸 챙겨주시는 분이 있으면 네. 그분이 싫어하십니다. 많이 싫어하세요. 자, 뱀뱀 옷 많이 사요? 저 개인적으로? 요즘은 좀 잘 안 사는 것 같아요. 그러면 좀 누구한테 이렇게 주기도 합니까? 아니요. 안 줘요? 근데 가족들이랑 좀 많이 나눠 입죠. 그래서 막 제가 태국할 때 뭐 가족분들이 막 나 이런 스타일 갖고 싶어 하면 뭐 제 원래 있는 것도 있고 아니면 뭐 새로 사서 주기도 하고 그 정도. 예. 저는 저 제가 갖고 있는 옷을 한 번씩 정리할 때가 있었거든요 예전에. 네. 같이 후배들 또 쫙 불러요. 네.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고 네. 경매를 합니다. 집에서. 그래서 그냥 아주 상징적으로 천 원부터 시작해갖고 이렇게 하면 뭐 이렇게 같이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경매하면 너무 재밌어요. 듣긴 했어요. 그걸로 더 많이 남겨 먹었다라는 소문도 있어. 천 원인데 뭐 얼마나 남겨 먹었어? 천 원, 이천 원, 막 비싸야 만 원, 이만 원까지 가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그러고 나서 애들이 막 경쟁이 붙잖아요. 네. 그럼 입어보고 어울리는 사람이 가져가는 거예요. 서로 밀어주는 거죠. 서로 밀어주니까. 어울리니까. 야, 네가 어울려. 너 너로 가.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는데 재밌게 이렇게 처리를 했던 기억이 나요. 네. 자, 0909니까 네네. 읽어주세요. 네, 올해 30대 남자입니다. 제가 옷 신발에 환장해서 요새 매달 카드값만 400을 신발에 쓰고 있어요. 옷 신발. 옷. 거기에 등산에 취미가 생겨서 아땡테릭스 같은 눈 높은 것만 구매하고 있어서 비싸구나 이게. 이제 정말 멈춰야 될 것 같아요. 얼른 정신 차리게 뭐라고 해주세요. 여자친구 몰래 사는 중이라 눈치 보여요. 아, 공감 갑니다. 신발은 또 특히나 그렇죠. 그렇죠. 네. 와, 근데 한 달에 400이면 이분도 수입 좀 꽤 괜찮은 거죠? 않네요. 아니면 좀 뭐 카드값이니까 빚내서 사는 걸 수도 있죠. 야, 그렇게 근데 매달 400씩 쌓이면 너무 무섭죠. 그러니까 무서워. 이거는 진짜 하지 말아야 될 텐데. 이게 지금 아땡테릭스 같은 게 이제 이게 고프코 그 뭐라 그러죠? 그 등산복이랑 섞어 입는 예, 그건데 비싼 건가요, 이거? 이 밖에 바람막이가 한 90 그렇죠? 와, 진짜 비싸구나. 이렇게 될 거예요. 진짜 비싸네. 바지도 막 몇십만 원씩 하고 이런. 090 또 이 번호도 090고야. 09로 사나? 09로 사면 다행인데 이게 지금 09로 안 살까 봐 지금 걱정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근데 한 달에 400은 좀 좀 줄이셔요. 네, 미래를 걱정. 그만 사도 될 것 같아. 이제 네. 사놓은 것만 해도 입어도 그만 사도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야 해주세요. 야. 야. 갑. 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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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사지 마. 이제 4부로 넘어갈게요. 여두시라 차가 막혀 답답할 땐 2시걸 2쇼. 밥 먹어도 배고플 땐 2시걸 2쇼. 할 거 없고 심심할 때 2시걸 2쇼. 하는 걸 알면서도 이번에는 안 하는 당신에게 해주고 싶은 단 한마디. 헤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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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유
뱀바 왜 이렇게 민망해요? 아 모르겠어요 저는. 1세대 노래를 잘 모를 수 있죠. 아 샤크라 노래. 샤크라. 샤크라. 아, 코너서 코너 헤이유 헤이유. 하지만 반대로 자꾸 미루고 피하고 외면하는 분들에게 헤이유를 저희가 대신 외쳐드릴게요. 네. 자 빨리 하나씩 읽어볼까요? 네. 자 먼저 뱀뱀 씨가 읽어주시죠. 네. 9372님 남편은 영양제를 한번 사면 1년 동안도 다 못 먹어요. 30알밖에 안 들어 있는데요. 그러면서 왜 자꾸 이것저것 사는지 모르겠어요. 먹으라고 얘기하면 꼭 그때서야 한 번씩 먹어요. 피곤할 때 먹겠다더니 왜 안 챙겨 먹는 걸까요? 저때 챙겨 먹어요. 저때 챙겨 먹어요. 남자들이 이렇게 왜 안 챙겨 먹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비타민을 줘도 안 먹고. 잘 안 챙겨 먹는 사람들이 있어. 사는 네. 걸 무지하게 사는데. 네네. 근데 이게 꾸준히 먹어야지 효과가 온다 그래서. 그럼요. 그쵸. 꾸준히 먹어야 돼. 저는 꾸준히 잘 챙겨 먹거든요. 잘 챙겨 먹을 것 같아. 저도 잘 먹어요. 한 포로 돼 있는 거 있어요. 요즘 귀찮으니까 남자분들 다 들어가 있어. 한 포에 다 들어 있는 거야. 아, 편하죠, 그런 거 좋은데. 그래서 그거 그냥 하나 털어서 같이 먹으면 되겠어. 잘 챙겨 먹어요? 저 영양제 하나 소개해 줘도 돼요? 그럼요. 진짜 제가 이거 먹고 거예요? 머리가 엄청 풍성해졌어요. 아, 머리가 나도 먹고 머리가 많이 났다고? 맞아요. 뭔데? 네네네. 맥주 효모입니다. 이거 진짜 하루에 30알씩 먹으면 대박. 하루에 30알을 먹어? 네, 되게 조금해요. 애가 그 약간 환처럼 환 같은 거. 상쾌한처럼 생겼어요. 아. 그렇게 있는데 이렇게 매일매일 먹고 그냥 평생 먹어도 돼요 이거는. 네. 맥주 효모. 좀 드셔보셨어요? 그때 예, 저도 머리 많이 끊겼을 때 먹었는데 다시 먹어야겠어요. 집에 있거든요. 맥주 효모? 효소? 네. 효모. 효모. 예, 맥주 효모. 아니 저는 그 샴푸를 샀어요. 맥주 효모 샴푸. 그런 효과가 좋다 그래서 그 샴푸를 막 몇십 개씩 써보신 분이 제일 좋다고 해서. 그냥 맥주를 저도. 마시면 안 돼요? 맥주는 그냥 효모가 이미 빠진 상태. 고민 있으셨구나. 챙겨 먹어요. 아 그래요. 챙겨 먹어요. 네, 먹어요. 다 챙겨 먹고 9372님 남편분. 네. 조규동님. 아내가 별다방에서 주는 이벤트 상품을 받겠다며 커피를 매일같이 사다 마시면서 별을 모으고 있더라고요. 여보 돈을 좀 그렇게 모아봐요. 어떤가는 사연이 많네요. 그래 이거 별 모아갖고 무슨 뭐 이벤트 상품 같은 것도 주고 가방 네. 같은 거 나오고 맞아요 그래. 맞아요. 담요 줄 때 있고 뭐 그럴 때 있으니까 해야지 주니까 살 수밖에 없지. 아 안 되게 하지 마세요. 뭘 해윤지 모르겠네. 돈을 좀 모으라고. 돈을 좀 모아요. 돈을 좀 모아요. 조규동 씨 네. 아내분. 예. 376 하나님 우리 아빠는 생수 사러 가기 귀찮으시다며 묵은지를 한참 바라보세요. 그리고는 침이 고인다며 물 사러 안 가도 되겠다 그러세요. 크크크크 아빠 그러지 말고 생수 사러 가요. 묵은지 계속 보고 있으면 침이 고여. 침을 삼키는 거야. 이거 자체 에너지를 자꾸 만드는 거네 안에서. 자린고비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배고플 때마다 굴비 쳐다보고 이렇게 밥 한 숟가락 먹고 굴비 쳐다보고 그거 아니에요. 상상하면서 그냥 밥 먹는 거잖아요. 아 너무 귀엽다. 네. 아, 이 정도면 딸님이 사러 가셔도 될 것 같은데. 그래 아빠 좀 사다 주지 뭘. 그걸 또 문자를 보냈어. 얼마나 귀찮아. 약간 보여주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네가 좀 사다 달라고. 네. 자 강희준님. 네 중2 아들이 영어가 너무 어렵다며 엄마 나 영어 포기하고 다른 과목만 공부할까? 이러는데 아들아 넌 수학도 못하잖아. 앞으로 시간 많으니까 조금씩이라도 공부해보자. 사랑해. 수포자구나. 네. 예. 영포 수포. 아직 포기하기는 좀 이릅니다. 아 그럼요. 네. 평생 하는 거지 뭐 공부는 뭐 우리가 뭐 영어 꽃나라도 아니고. 초 5대 포기했거든요. 영어 잘 하시잖아. 원래 산다는 뭐 영어를 기본적으로 하시고. 네. 하시고. 네. 저도 공부는 진짜 안 했어요. 어. 네 다시 돌아가도 안 할 겁니다. 헤이유라는 코너인 건 알고 계시죠? 어머, 어머. 네. 공부 헤이유. 제일 싫었던 과목 뭐예요, 산다라? 저도 수학 너무 싫어요. 수학 너무 싫어요. 맞아요, 싫어요. 네. 저도 진짜 못해요. 못해. 네. 근데 영어는 잘하죠? 영어도 한국 와서 배웠어요. 저는. 진짜요? 네. 진짜? 숙소 생활 하면서. 그러면서 배운 거야. 네. 영어 그 잘할 수 있는 뭐 팁이라도 하나 알려주시면 여기 그. 산다라. 중2 아드님. 네. 영어권 여자친구를 사귀세요. 야하. 금방 늡니다. 여호. 끝났네요. 네. 네. 예. 진짜 끝장이다. 자. 여보 아니에요. 네 네. 7581님 화분에 화초가 다 죽었길래 아내한테 갖다 버리자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그냥 놔둬 혹시 알아 새싹 돋을지 라고 하네요. 여보 2년이 지났으면 새싹이 안 나는 거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여보 2년이 지났어. 2년이 이제 화분 버려요. 그래요. 죽은 거예요. 예, 예. 들었나 봐. 진짜 기도하면 나올 수 다른 거 갖다 심으시죠. 그냥 흙 갈아갖고.
지난주에 첫 선을 보였던 코너 할 건지 말 건지 이 코너로 가도록 할게요. 아, 좋아요. 자, 할 건지 말 건지 할지 말지 갈팡질팡하는 당신을 위해서 같이 고민해 드립니다. 할 건지 말 건지 예 네.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오늘도 양자택일의 갈림길에 놓인 여러분께 삶의 이정표가 되어드릴 코너 속의 코너 속의 코너 할 건지 말 건지 네 3913님이 고민 사연을 보내주셨답니다. 네. 남자친구가 저의 뒷담화를 하고 다닌 사실 알게 됐어요. 아. 정이 뚝 떨어져서 이제 그만 헤어지고 싶은데요. 그냥은 싫고 아주 최악의 복수를 하고 싶습니다. 잠수 이별과 환승 이별 뭐가 더 최악일까요? 아, 이미 헤어지자는 결정을 하신 거구나. 아, 네. 그래요? 결정을 했고 최악을 고르는 겁니다 이제. 저는 환승 이별이 좀 더 속 시원하지 않을까? 보란 듯이 그냥 보란 듯이 더 멋진 남자를 사귀어서 그렇죠. 딱 헤어지는 거야. 아, 좋다. 그냥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목격하게 만들어. 아니요 그러면 바람이 되잖아요. 네. 그냥 헤어지자마자 바로 새로운 사람이랑 만나는 그런 헤어지고 나서 이제 그 사람을 이제 환승으로 이제 사귀고 바로, 나서 그 사람한테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보여줄 때 그럼 뭐 이게 근데 뭐가 더 최악이냐는 조금 더 이제 깊이 들어가 보면은 최악을 만들 수 있는데 참수 이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제 깊게 뭐 결혼하자까지 얘기를 해요. 해놓고 막 날짜까지 막 다 이제 오고 가놓고 잠수를 해버리면 이것도 최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아 그러네. 네. 약간 경험담인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 만약에 아니 더 이제 시나리오를 쓰는 거죠. 환승 이별 같은 경우는 막 이게 되게 좋은 것처럼 했다가 갑자기 헤어지자고 하고 다음 날 럽스타그램을 막 이렇게 막 다른 분이랑 환승 이별도 이제 날 잡아놓고 갑자기 다른 사람이랑 환승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러면 두 개 중에는 진짜 더 최악인 건 그래도 환승 이별이지. 안 달라게 만들어 놓고 딱 그냥 바로. 그렇죠. 둘이 헤어지고 아파할 시간이 필요한데 나는 힘든데 저놈은 딴 여자랑 잘 살고 있다. 그럼 너무 진짜 힘들 것 같아요. 이게 더 힘들 것 같아요. 이게 더 힘들 것 같아요. 본인 입장에서. 그리고 최대한 행복한 얼굴을 안 보여줬던 얼굴 있잖아요. 안 보여줬던 얼굴 막 이렇게 막 환하게 웃고 이런 얼굴을 준비해놨다가 SNS에 막 올리고 SNS에 막 이렇게 웃고 있고 이런 거. 아유 못났다 정말. 제가요? 아니요. 왜 남 얘기를 이렇게 자기 그 여자친구 얘기를 하고 다닐까요? 그러게요. 사귀는 사람 얘기를 뭐라고 뒷담화를 한 거야? 이게 최악 중에 최악인데 사실 자기 사람을 그쵸. 욕하는 거를 남한테 하는 거 별로다. 헤어지자는 결심을 잘하신 것 같네요. 네. 맞아요. 네. 그러면 뭐 어떻게 할까요? 잠수 이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답답하긴 진짜 답답하죠. 헤어지자는 이유도 모른 채 그냥 연락을 그러니까. 다 끊어버리는 거잖아요. 그건 진짜 이제 이별할 때는 좀 어떤 스타일로 이별을 하세요? 좀 얘기하고 난 오늘 헤어졌으면 좋겠다. 이유를 얘기해주고 헤어집니까? 아니면 그래도 일단 잠수랑 환승 둘 다는 별로죠. 안 하는 쪽이죠. 그럼 통보. 아 그냥. 통보 이별 좋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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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예 단단한은 어떻게 헤어져요 헤어질 때 아 그렇게 뭐 많이 안 만나봤기에 많이 헤어져 보지도 않았으나 이제 헤어지나요 왜 자꾸 잘 좋게는 헤어지고 싶어요 그냥 막 너무 막 힘들게 그렇게 헤어지는 것보다는 그래도 매너는 지키면서 매너는 지키면서 했으면 좋겠다. 아, 그나저나 지금 환승연애 MC네요 우리. 네 맞아요. 뱀이. 네 맞아요. 와 보면서 좀 배운 거 있어요 이렇게 아 연애할 때 이렇게 해야 되겠다. 네 그래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안 그래도 T인데. T예요? 네 공감을 좀 잘못해요 저는. 근데 그거 보면서 약간 공감 능력이 좀 그 생긴 것 같아요. 공감 능력이 생기고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긴 해요. 요즘 그쵸, 공감 능력 또 막 그 상대방 말도 좀 들어줄 줄 알아야 될 것 같고 그런 거 배웠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 또 T 그것 때문에 더 짜증나는 사람들이 많대요. 뭐 왜요? 공감 억지 공감이 티가 나니까 이제 더 열받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근데 최근에 제가 또 뭐 들은 얘기가 있는데 그 막 왜 사람들 T를 공감을 안 해주는 거에 대해서 불만이잖아요. 네. 근데 T 쪽에도 자꾸 불만이 생기더라고 이제. 근데 F는 왜 T가 공감 못하는 거를 공감을 안 해주냐. 아 어렵다 어려워. 아, 어렵죠. 네. 그걸 알고 있으니까 좀 이상해지는 것 같아. 저 사람이고 이 사람을 정해놔 버리니까. 정해놓고 아 그래서 저렇구나. 아 좀 해주면 안 돼? 뭐 이러면서 서운해하고 뭐 이런 것들이 그쵸, 있는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MBTI 물어봐놓고 제 거 얘기하면 그니까요. 바로 선 그어버리고 이런. 저는 그 살면서 두 번째예요 벌써. AB형이거든요.
어, AB 형이에요. 어, 혈액형이 형. 어떻게 되세요? AB 형이요. 이거 MBTI가 어떻게 되세요? ENTP요. 저는 그냥 사람들한테 나도 AB 형이거든요. 나도 AB 형인데 에휴 어쩐지, 어쩐지 AB 형 같더라. 뭘 AB 형 같아. 이상한 짓 하면 AB 형 그래 뭐 이렇게 하더라고. 알았어. 네. 방송석에 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좀 구분이 되면 제가 좀 차라리 기대하는 네. 게 좀 덜하거든요. 네. 아이가 많으신 날은 네, 조금 아 이가 많아서 저렇구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생각하는데 이가 많은 날은 그냥 내가 가만히 있어도 자기들끼리 막 신나갖고 노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제 구분이 되니까 좀 편하긴 한데 네. T하고 F는 조금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이성 간에는 좀 별로일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네. 들기도 하네요. 네, 구분하는 거죠. 만납시다. 나는 뭐 나는 솔로 얘기가 지금 또 나오는데 환승연애가 또 얘기가 나와서 네. 나는 솔로 또 굉장히 핫하잖아요. 다라 씨가 애청자예요? 네, 제가 어제도 본방 보고 바로 12시에 하는 재방송까지 보느라 새벽에 잤습니다. 바로 이어보기? 네. 아 정말 와. 이게 진짜 사람이 이게 오래 봐야 돼요. 네. 이 아, 말을 막 조금 이게 나는 솔로가 왜 재밌는지 포인트 좀 한번 짚어 주세요. 아, 그래. 네. 사실 제가 어릴 때 데뷔해서 현실 연애를 어떻게 하는지 몰랐어요, 진짜로. 아. 근데 이제 나는 솔로를 보면서 인생도 배우고 아, 사람들이 이렇게 만남을 가지고 이렇게 대화를 하고 이렇게 연애를 하는구나. 그런 것도 알게 되고요. 네, 작은 어떤 그 인생을 보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 그 작은 인생을 보신다. 네, 근데 지금 이번 기수에 빌런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네. 시청자 입장으로는 감사합니다. 아. 너무 마라맛이에요. 아. 네, 그래. 대박. 혹시 응원하는 커플이 있나요? 뭐 전폭적으로 지지를 한다거나. 아 이번에 네. 아 이번에 좀 쉽지 않아요. 너무 꼬이고 꼬여서 저도 정말 기다리고 있고요. 네. 다음 그래요. 주가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주변에서 최고 핫한 프로그램으로 많이 뽑아주시더라고요. 나는 솔로. 네, 저는 그것만. 네. 그래, 나는 안 보고 있어서 잘 모르겠어. 저도 안 보기. 난 솔로가 아니니까. 저도 안 보고. 솔로 돌싱 특집도 있어요. 결혼 생활을 잘하고 있는 나름 행복하게 산다고 보기 생각하고 위해서 돌싱으로 갔다가 봐야 되나요 혹시? 그게 아니라 네. 미리 준비하라는 건가요? 아니요 그냥 시청자 입장으로 솔로도 보고 네 행복한 커플 분들도 볼 수 있는 그냥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아 그래요? 그렇죠. 어떤 선 없이 그냥 즐거운 네. 프로그램이다. 시원하시라는 게 아니고 네네 다 달란 얘기죠. 네. 자 아, 한국인이라면 한 번쯤 생각해보는 할 건지 말 건지 열띤 저희가 얘기를 나눠봤는데 이별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이별 맞이하게 되실 분들 어떻게 헤어져야 3대가 두루두루 평안할지 오늘 토론 잘 한번 저희 얘기를 들어보시고 잘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노래 하나 듣고 오죠. 네 뉴진스의 에타 아니 ETA ETA ETA, ETA. 애가 아, 저 이거 앨범 애들 사줬어요 저희 딸들 언제 올 건지 말 건지를 모르니까 그냥 애가 타는 거죠 에타 ETA 뉴진스의 노래 에타 잘 듣고 왔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아, 저, 오해가 있을까 봐 뉴진스 팬들이 올해 제 딸들한테 사준 앨범입니다. 네, 네. 아 그렇죠. 네. 에타라고 사다 줬어요? 네네 에타라고. 자 이제 하지마 사연 또 가볼까요? 네. 자 7345님 저는 남의 일에 상관을 아주 잘합니다. 친구들, 지인들 모든 걱정, 고민들 같이 고민하고 걱정해주고 알아보고 해결책 찾아주고요. 좋은 걸 알게 되면 같이 공유하고 추천하죠. 그런데 와이프가 제발 남의 일에 신경 좀 그만 쓰고 집안일에나 관심 가지래요. 저 오지랖인가요? 오지랖이죠. 야, 오지랖이죠. 아, 이거 하루도 짧은데 네. 자기 일이나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되거든요 원래. 그렇죠, 네. 남녀 사기 그 남들 자기 살기 바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 어떠신데요? 예? 남의 관심 없으세요? 없습니다. 아, 네. 근데 이 남편분이 와이프분에게 좀 더 나한테 관심을 가져줘라는 얘기이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F의 시선으로 봤을 때. 그 얘기죠. 네. 그게 그쵸, 맞는 맞아요. 얘기인 것 같아요. 아, 이 그래서 그런 게 보여요, F님? 아, 너무 보여요. 보세요. 형님 그러면 T 입장으로 어떻게 보여요, 이 글? 잘 모르겠어요. 안 보이죠. 안 보여. 안 보이죠, 안 보이죠. 글자도 잘 안 보여 지금. 와이프가 이런 얘기 했으면 그렇죠 관심을 가져달라는 얘기죠. 그렇죠. 아 그렇구나. 네. 신기하다. 뱀뱀 네. 우리 조금 더 F인 척 해보자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완전 F고 산드라도 F예요. 네네. 아 그래요. TTFF. 네네. 오케이. 2대 2네요 지금. 네네. 9117님 결혼식 올려야 하는 예비 신부입니다. 네 다이어트 한다는 핑계로 혼인 신고하고 1년 정도 식을 미루고 있었는데. 아직도 먹고 싶은 게 많아요. 저는 입에서 먹는 게 떨어지면 그게 좀 불안해요. 요즘 운동도 하는데 운동하니까 식욕이 또 더 왕성해져서 건강한 돼지가 되고 있어요. 건돼. 건돼.
예랑이가 그냥 한복 입고 전통 혼례식이라도 올리자고 배부르게 먹지 마라고 뜨겁게 말씀 부탁드려요. 아 이거 방청객이 보내신 건데? 방청객인데 건데 어디 계세요? 건데. 아 아까 인터뷰를 했어요. 혼인 신고하신 분. 네. 같이는 안 오셨고 오늘 보니까. 근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결혼식 날짜를 미루고 있는 게 본인 때문이었네요. 마이크를 한번 드려봅니다. 예. 제가 저분이 지금 방청 지금 몇 번째 한 네 번 다섯 번 되지 않아요? 그 한 네 번. 다섯 번. 그죠 그죠. 그때마다 제가 봤잖아요. 네. 다이어트를 지금 하시는 중이라고요? 근데 조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그 태균님이랑 사진 찍고 예, 예. 그 사진 보고 나서 엄청 충격 먹어가지고. 아. 진짜 조금 빠진 것 같아요. 약간 빠졌어요. 예, 여기 슬림해졌어 얼굴이 5kg 이렇게. 갸름해졌어. 갸름해졌어. 그래갖고 그 두 번째 왔을 때 제가 연예인이신데 좀 앞에 가서 사진 좀 찍어. 맞아 맞아 그랬어. 제가 너무 크게 나와가지고. 예, 예, 예. 네. 좀 빠졌네 그러고 보니까. 네네. 그렇고. 무슨 운동 하고 계세요? 지금 수영. 수영. 네. 제일 좋죠. 수영밖에 안 해. 딴 건 안 하고. 네. 그럼 식단 조절 안 하고. 그거 이제 해달라고 지금. 근데 수영이 알죠? 그 제일 식욕이 제일 땡기는 운동이에요. 맞아요. 수영은 못 버텨요. 이거 수영하고 나오면 끝나고 라면 진짜 먹고 싶어 하잖아요. 라면이랑 햄버거 맛있어요. 무조건 먹어야 돼 그거는.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누구요? 당신이요. 아 저요? 김영훈이요. 영훈이. 영훈. 네. 뭐라고 얘기해주면 딱 안 먹을 것 같아요. 뭘 제일 못 끊겠어요? 이것만 보면 미치는 거. 간식. 디저트 허랑 디저트 가게에서 아까 반응이 좀 네. 크더라고요. 네, 근데 네. 뭘 이만큼 먹어? 거의 편의점처럼 이렇게 남편이 간식을 사다 놨어. 집에다? 남편이 그냥 편의점처럼 차려놨어요. 근데 남편이 진짜 좋다. 아니 근데 다 챙겨주려고. 그래놓고 살 빼라고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안 먹는 건 진짜 대단한 결심이죠. 진짜 나쁜 사람. 그렇죠. 아까 사연 보셨죠? 목마르면은 군침 만들어서 삼킨 아버지처럼. 이렇게. 네, 그냥 입안에서 단 거를 이렇게 그냥 이렇게 조물조물해서 그거 삼키시는 게 네. 같이 지금 벌써 같이 사십니까? 네네 손이 신고해서 아 하고 같이 살고 계신 거구나. 나머지 1년이 지나서 그러면서 강하게 키우는 거구나 남편이. 식은 잡혀 있어요? 날짜는? 잡았는데 취소했어요. 제가 지금 아! 드레스 네네. 입어야 되는데 아 드레스를 맞춰놓은 게 안 맞아요? 아니 사진 찍어야 되는데 이게 포토샵으로 될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포토샵도 이게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몸 때문에 결혼식을 미룬 거예요? 그렇죠. 제가 일단 예뻐야 되니까. 그러니까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목표를 좀 잡고 딱 하시면 좋을 텐데. 그럼 날짜를 딱 정해놓고. 결혼식을 못 올리는 건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전통 혼례식도 지금 생각은 하고 있어요. 아니면 조금 넓은 데를 잡아서 하객분들 저 멀리서 보게 하면. 아 약간 화면식 스크린 화면 아니요 그냥 저 멀리서 이렇게 저기 이제 입장 하나보다 이 정도만 분별이 되게 하면은 감사합니다. 그런 식으로 꼭 하시길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 예쁜 드레스를 입어야지 평생에 한 번인데 맞아요. 근데 중요한 결혼식 사진을 결혼하고 안 보게 된다는 겁니다. 안 봐요. 꺼내 보지를 않아요. 대부분 안 걸어놔요. 예, 그것도 그리고 약간 트렌드가 있어가지고 결혼 사진도 트렌드가 지나면 약간 좀 그렇게 보여. 아, 네. 뭔지 알죠. 안 보게 돼, 안 보죠. 네. 저 안 보고 그리고 요즘 젊은 친구들은 결혼하고 주기별로 한 번씩 새로 찍더라고요. 뭐 그런 리마인더식으로. 네. 다시 찍으시면 되겠네요, 나중에. 그래, 나중에. 그때 또 찍으면 되니까. 예, 네, 사진 진짜 안 보게 되더라고. 네. 자, 여하튼 광고를 빨리 듣고 올게요. Here we go. Here we go. 자 우리 뱀뱀 씨가 내일부터 첫 번째 솔로 월드 투어를 시작한다고. 감사합니다. 아, 설레겠어. 설레요. 설렌데 걱정도 좀 많아요. 서울부터 찍고 가는 거예요? 네 맞아요. 서울 찍고 그리고 다음은 그 필리핀 마닐라로 갑니다. 아 필리핀. 멋있어. 오 기대됩니다. 와 다라 씨가 필리핀 가실 때 딱. 서프라이즈 게스트로 나오시면 얼마나 막 난리 날까? 아 근데 공개를 해버렸어요. 아~ 게스트로 네. 네네. 진짜? 네네. 혹시 괌은 안 가요? 괌 가면 김수용 씨 한 번만 생겨서 호텔에 한 번만 재워주면 안 돼요? 괌이요? 네, 괌에 예. 지금 거기 텐트에만 있다고 오셔가지고 네, 바닷가 식당 앞에 네. 네, 뭐 그런 데가 있는데 혹시 괌 가시게 되면 김수용 씨 게스트로 하면 엄청 좋아할 거예요. 진짜로요? 네. 소주 내고 어?
난리 날 거면 텐트 말고 조금 그냥 호텔 방 안에만 해주시면. 네.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오늘의 예약이에요. 오늘의 예약. 크게 웃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다라 씨 혹시 디저트 좋아하시면 경주 쪽에 불국사 초등학교 앞에 하랑 디저트 가게라고 좋아해요. 저 경주 좋아해서 예 가겠습니다. 거기 한번 꼭 가보십시오. 네, 한번 들려주세요. 네, 네네네. 자, 두 분 오늘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예, 우리 2주 동안 또 우리 뱀뱀이 바쁜 와중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돌아오셔서 한번 또 꼭 나오실 거죠? 당연하죠. 저 만약에 앨범 나오면 또. 아, 그럼요, 그럼요. 네. 예. 자, 우리 산다라 씨는 추석을 건너뛰고 10월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산다라 씨. 아~ 추석 잘 보내시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범디도 고생했어요, 오늘. 네, 감사합니다.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잘 가버리시고요. 예. 에드 시런과 까밀라 까베요가 부른 노래 뱀뱀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오! 맞죠? 예. 이 노래 들으면서 세 분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남은 하루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행복하세요. 땡큐! 감사합니다. At all, at all, at all.